6세트는 트위스티드 매도입니다. 저는 아까 경기에서 네. 임피 선수 입장에서는 멀럭 1등 공신이 아닌가. 네. 그런트 한 번 묶고 두 번 묶은 것에 모자라 윈드라이더까지. 네.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임피 선수가 약간 파시어 칩튼 단순 원어원이 아니라 네. 윈나 성능 원어원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단 두 판 세 판 만에 이제 좀 완벽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맵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 팀이에요. 자, 우선 보죠. 자, 다섯 번째 세트 경기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 2 4강 첫 번째 매치 마지막 세트입니다. 트위스티드 매도. 박준이 안 좋아요. 아, 시작부터 안 좋은가요? 왜냐면 네. 지금 파시어가 약간 전략적, 그러니까 파시어 원어원이 아니라 파시어 윈나 성능 원어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임피가 극복했어요. 윈드를 성능 걸 극복했다. 근데 왜 이게 박준이 시작부터 안 좋냐면 이 맵이 파시어 쓰는 맵이에요. 원래는 아... 만약에 오늘 박준 선수가 파시어를 안 썼어도 네. 틈에서는 제가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예언자처럼 막 잘난 척 하려고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박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파시어에 대한 대처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췄는데 아... 또 파시어를 꺼내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패치돼서 경험치액이 하향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경험치액 나오면 어느 상황이었냐면 아크메즈의 경험치가 2랩 후반이 돼요. 그러니까 놀부트를 밀리시한테 맡겨두고 네? 그냥 달리면 바로 시작부터 그냥 2랩 버전으로 하면 되는 오크가 그냥 막 초토화돼요. 네. 경기 끝나고 그것 때문에 파시어 뽑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근데 그런 파시어의 어떤 능력을 꺼내드는 건 맞지만 파시어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맞았죠. 네, MP가. 네. 물론 박준 선수가 빌드 하나 꽐어요. 이거 너무 칭찬해줘야 돼. 자, 좀 전에 네. 원어원 윈나 성능 빌드에 임피가 내성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박준은 파시어를 뽑았을 때 세컨 나가시 위치나 다크레인저를 뽑아서 투비스를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파시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파시어라는 거죠. 이거는 박준 선수가 머리 잘 쓴 거예요, 진짜. 이번 맵에서도 선배로 올라갔으면 애매했어요. 맨 처음에 파시어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후배럭을 가는 건가요, 그런 게? 그렇죠. 후배럭도 가능한데 네. 상대가 약간 날카로운 선수면은 노벼락이 힘들어요. 노드브레이서 노드브레이서 나왔습니다. 늑대 두 마리 보내서 세 군데 동시 정찰. 보통 방에 네. 보통 파시어는 저렇게 중앙으로 가죠. 자, 분맨이 이쪽에서 오는 거 확인하면 내려가죠. 내가 파이어아이 불의 눈. 네. 근데 파란색이에요. 아쉽네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레드벨벳이 파란 옷 입고 나온 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쁘겠네요. 걔네들은 안 입고 아니 걔네라. 그, 아, 예, 예, 예. 뭐 예. 네. 자, 스피리드 울프 안쪽으로 우겨 넣으려고 하는데 야, 아, 이번에는 너무 대처가 좋아. 따로따로 늘어가죠. 그, 늑대가 운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전을 하기 전에 네. 미리 딱 그 진로를 막는 거죠. 방금. 아예 못 들어오게. 네, 센스 네. 있게. 후배럭 빌드. 테크 차이 엄청나요. 이게 휴먼에게 만약에 휴먼이 조금 어리숙한 선수면은 네. 늑대한테 휘둘려요. 휘둘다 보면은 짜증나서 아켄타워 올리거든요. 그러면 아켄타워를 올리는 나무 70까지 따져봤을 때 홀업 속도는 더뎌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늦춰지는 거죠. 근데 임피는 그런 허튼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켄타워가 필요하면 필요한데 아켄타워 올리겠습니까? 홀업부터 누르고 네. 나무가 되자마자 20이 되자마자 아켄타워 올리겠죠. 아... 순서를 바꾸겠죠. 그게 이제 프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스타에서 이제 저그 대 뭐 테란 경기나 뭐 토스 경기를 할 때 네. 저그가 크리콜론이 빨리 올려면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올리고 썬큰 변환도 최대한 늦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시범을 우선순위 하고 뭐가 먼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오크 네. 본진 한번 볼까요? 저 오크 본진 보시면 테크가 한 티어 차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 다크레인저나 나가시 위치 타이밍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사냥을 아무것도 못하고 온 거라 상관없는데 네. 문제는 칩티란 얘기예요. 박준은 아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임피가 내성 생겼는데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네. 천하의 인피라고 해도 태크가 한 티어 벌어진 상황에서 나가시로 압박하면서 막 투비스 레이더 달려오면 무너져요. 자 불안불안합니다. 네. 하지만 박준 선수가 파처 칩트를 꺼내서 승률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고 이게 파셔 빌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세컨이 칩튼이 알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덤빌 수도 없어요. 나가실지 와서 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박준 선수가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네.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것도 있고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가시 위치로 흔들어서 투비스로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인피는 단단함으로 따졌을 때 종족 포함해서 TH 영영영 포함해서 전세계 1위에요. 단단함은 TH 영영영이 인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TH 영영영은 옛날부터 기질을 발휘하는 선수였고 네. 인피는 인피 건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단단함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런 단단 선수에게 과연 나가시추로 압박하면서 투비스 레이더 상대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자. 네. 사실 파시어 칩튼이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죠. 박준이 봤을 때는 원원원이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파시어와 아크메이지의 체력을 좀 교환을 한 상태. 이번 게임에서 슈먼의 세컨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 태크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슈먼이 마킹을 선택하려고 생각을 했었어도 네. 선택하기 좀 너무 힘들어요. 원래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너무 알케미스트. 멀어요. 택해 너무 느려가지고. 네. 아 알케미스트 진짜 와 피차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보면서 오크유저들이 네. 와 알케미스트 힐링 스프레이 사기다라고 얘기하면 한 20명 세워놓고 일자로 사드리더래요. 왜냐면 알케미스트 상위 호환 섀도우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모든 종족이 당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원래 나만 썼어야 되는데 남도 쓰니까 네. 이게 배 아픈 거죠. 아니 보세요. 만약에 중립 영웅을 알케미스트랑 섀도우터를 뽑을 수 있다고 하죠. 네. 슈머도 섀도우터를 뽑아요. 누가 알케미스트를 뽑습니까? 네. 이름부터 뭔가 미스트가 웃기잖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미스트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경기나 보죠. 네. 자 훈메란기 자 레이더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와 지금 병력이 없죠? 그러니까 박준 선수가 네 이 교전에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슈먼은 애초에 교전에서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테크 차이가 얼만데요 지금. 이쪽은 원어원 병력이 나오고 있는데 슈먼은 이제 완성됐을 거란 말이에요. 구석기와 청동기의 싸움. 그렇죠. 근데 슈먼이 힘을 더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벼지는 거지 이거 오크가 이득 본 게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밀리샤와 소스리스가 추가가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박준 선수가 대단한 게 병력이 전체적으로 체력은 없지만 뭐 잡히는 게 없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네. 않았나요? 아크메이지 MC고 자 아크메이지를 아, 이게 지금 약간 이제 MC고 전문가거든요 저도. 네 MC공만 한 십몇 년 했는데 네. MC공이라는 건 상하좌우 동서남북을 막아야 돼요. 근데 방금 인스턴 던지자마자 MC공 한번 시도했거든요? 네. 근데 하필 유닛의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 아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예. 포기를 한 것도 빨리. 자 오늘 타임 소스리스와 프리스트가 합류하는 타이밍 체크가 늦었던 거지 네. 슈먼이 자원 피해를 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투생 끝도 없이 쏟아질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윈나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까 이쪽도 투성했죠. 대마포 아이템은요 대마포 아 대형 힐링 포션 뭐 네 쏘쏘 그러니까 대마포가 10억 당첨이면 네 이건 2등인데 50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등은 20만원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큰일 날 뻔.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 막다! 체라! 1레벨이요! 먹었어요! 평타 와, 먹었어요! 미치겠다! 평타로 먹었어요! 평타 되는 날인가요? 자 평타로 먹었기 때문에 거기다 오크! 거기다 오크! 힐스 났어 힐스! 자 조쿠의 반박 시원하게! 아 대박 힐스까지 선점했어요.
자, 와!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임피? 너무 큰데요? 자, 하나하나 잘라냅니다. 너무 큰데, 레이더 살려야죠, 레이더. 레이더 안 죽어요, 레이더 죽을 수가 없죠. 와! 쇼크웨이브 한 번 더! 레이더! 와! 절대 안 죽어요, 레이더가! 포탈. 자, 가기 전에 뚝뚝대로 살아 잡나요? 아, 잡았어요. 와! 결승을 가는 아, 스틸이었나요? 네. 와, 너무 중요한 스틸했어요. 레인지 계열이 스틸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레인지 계열이 딜이 더 약할 뿐더러 네. 이 근접 딜은 자기가 때리는 순간 상대 딜이 박히는 거잖아요. 레인지 딜은 날아가는 투사체가 날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타이밍에 던진 거예요. 파이어 그 라이트닝을 그 찰나의 순간에 와 진짜 정말 중요한 스틸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스틸이었어요. 칭찬해. 아 칭찬합니다. 네. 이게 인피가 유일한 중국 선수긴 하지만 네. 노재욱이나 엄윤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준이 만약에 지면 오히려 인피가 우승하는 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와. 자. Oh. 진짜 두 선수가 최고의 어떤 퀄을 보여주는데요. 네, 스펠링은 모르는데 네. 퀄리티가 최고입니다. 체라스틸. 자, 그러니까 피셔를 네. 때려서 도망가게 만들고요. 그렇죠. 뭐 코인스틸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면 인피가 네. 코인스틸 그렇게 다니는데 체라스틸은 뭐 귀엽죠. 그렇죠. 자, 2레벨, 3레벨, 상대방도 3레벨, 2레벨이에요. 아, 근데 윗날을 네. 섞지 않은 병력 구성은 결국 쇼크웨이브 체라의 상대방의 매지컬을 녹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 안 나오면 불마나 이런 것처럼 상대방 앞라인의 스펠브레이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유닛 구성이. 그러니까 스펠브레이커를 잡지 못한다는 건 네. 스펠이 쌓이기 시작하면 칩틴이나 파시어를 한두 번 점사하면 칩틴 파시어도 결국 피드백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러면 만화가 빨려요. 네. 그러니까 역할 자기 역할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냥하고 있는 타이밍에 인 선수는 찌릅니다. 포탈 있고요. 포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러 오른쪽을 타야 돼요. 와 어디로 타는지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스트링스 배트. 외곽 쪽으로 타요. 외곽 쪽으로. 외곽 멀리. 자, 일단 섹터 하나 파괴됐고요. 알타 위던 배러 오른쪽이던 외곽. 오 대놓고 탔어요. 대놓고 타는데 네. 그냥 빠집니다. 휴먼이 포탈을 쓰고 건물이 부서졌잖아요. 네. 손해본 느낌은 아니에요. 휴먼도 사냥이 굉장히 중요한 사냥이었고 와 희생정신 논개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듯한 느낌 아니었나요? 사실 꼬리 취급도 못 받는 애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버려지는 애예요. 네. 그리고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게 그렇죠. 네. 자, 바로 금광지역 사냥 힐스 살려놓은 힐스 텔포? 텔포? 블랙포핀 텔포 생존용으로 산 거고 네. 힐스 못 샀어, 힐스 못 샀어. 왜냐면 지금 파셔 칩틴이라 힐스 필요하거든요. 아까 알케미스텔 힐스 샀나요? 아, 한 장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인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스펠브레이커 묶였죠? 옵니다. 자, 여기서 팜을 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오크가 계속 재미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오크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벨이 점점 오르는 건 휴먼이 따라온 거거든요, 지금. 레벨이 휴먼이 더 좋아졌어요. 3-3렙. 네. 윗나 한기도 아직까지 뭔가 피어싱의 역할군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칩튼이 만화가 없고 체력도 많이 달았고 그냥 포탈. 왜냐면 이미 돌아서기엔 늦었어요, 만화나 피해 상황이. 네. 자, 이제 윗나가 아, 또 사냥! 이거 7시 사냥까지 내준다는 얘기는 또 사나이 조금씩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 그럼 레벨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고 네. 아이템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파셔 칩틴이 앞선 경기에서 역할군을 했던 이유는 레벨 때문이에요. 네. 파셔가 지금 늑대도 1스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체라는 당연히 4렙까지 1스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라와 쇼크웨이브의 시너지는 없어요. 이 게임에서는 우리가 앞선 게임에서 봤던 매지컬 라인을 녹이는 그런 장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휴먼이 지금 약간 불안 요소는 딱 하나죠. 병력 차이 딱 하나. 네. 병력이 지금 60대 65대 50인가요? 자 쇼크웨이브는 이쁘게 들어가고 체인 라이트닝. 와 시너지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프긴 아프네. 네. 그 부분을 밀리샷 나올 거 없는데 와 병력 차이가 해줍니다. 근데 병력 차이가 많이 나요. 네. 70대 50. 자 그래도 이제 칩튼의 만화가 없기 때문에 아크메이지 힐스
자, 자, 그럼 그리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샤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일단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파츠 3레벨 찍었고요. 어, 자 레이드 한기, 레이드 한기, 레이드 한기. 어 이거. 자 그런 한기 잡혔고 힐링 스프레이. 자 오크가 지금까지 재미 봤는데 포탈이 오크도 없거든요 제 기억에. 자 포탈이 아, 없어요. 스킬이 없긴 한데 여기서 어퍼 지겠다라는 건가요? 자, 자 매지컬 포탈 안에 포탈. 와 여기서 포탈을 태워요. 야, 너무... 와! 바로 오른쪽. 와! 이쪽으로 타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안으로 타도 못 나오니까. 네. 아, 큰일 났는데요 휴먼. 이거 잠시만요. 자 윈드라이더 잡혔고. 와 이게 결국에는 네. 레벨을 올렸던 건 휴먼이고 파밀라 이런 게 붙여져서 이제 인구수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 노렸어요 박준이. 70대 50을 덮쳤어요. 그 타이밍에 노린 판단이. 자자 병력이 없어요. 탈포 건네주고 탈포 건네주고. 스피드 근데 알테가 만약 안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 이스네어로 끄는 거 아닌가요 알테미스? 끊었죠 끊었죠 끊었죠. 네. 이거 치킨 잡힐 리 없고. 야 병력 너무 많아요 지금. 와, 끝났... 와 이거 박준이 있구나요? 설마 설마 이걸 알케미스트. 와... 알케미스트 남아있는 건 알케미스트와 크메이지인데 대단 진짜. 와 어쨌든 대형 힐링 포션 먹으면서 와 자 힐링 스프레이 뿌려봅니다만 와 박준 트릭! 레벨업 하지만 레벨업 하지만 살아요?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와 포기 안 합니다. 인피도 포기 안 해요.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경기가 너무 충격적인 건 파시오가 주였다는 거예요. 불파파파파 이거 지금 많은 오크이즈들한테는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이거. 자 인스네어 걸리면 알케미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힐링 스프레이로 버티기. 어, 자 어? 레이더 잡으면서 어? 하지만 앞에서 어? 비비적 비비적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비비적 비비적 도끼질 한번. 어. 자 도끼질 인드라 쏘라 인드라 쏘라 자 도끼질 한 번 세 번 아~ 알케미스트 전사 오줌 싸게 아 바닥에 오줌을 싸면 저렇게 되는 거죠. 약간 박진호선 싸게 싸게 죽어라 뭐 이런 느낌이었고. 네. 아 이거 약간 세레머니 마패도 아니고 상대 기자 해처리 짓는 것도 아니고 피온이 들어왔어요. 자 포기 안 했어요. 인피 포기 안 했어요. 야 인스네어 자 엔신공이 안 돼도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오크이저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걸 해야 이긴다는 거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피도 포기 못하죠. 2대2인데 맞을 게임이에요. 아 그런데 아, 아메도 필요 없고 사실 알타만 쳐도 전 끝나죠. 병력이 없어요. 아메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아케메이 낑겨 있고요. 아 포탈 사봅니다만 버텨봅니다만 포탈을 살 돈 없어요. 포탈 살 돈 없어요. 그러면 자 밀리샤가 박준 결승에 올라가는 건 박준인가요? 쇼타임 박준! 아 불파파파파 나의 정답은 파시오 팀튼이었다. 아 그리고 파시오는 써도 대부분 유저들이 파시오 중립 이외에 투비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 정말 피곤한 보기만 해도 손이 꼬이는 전략인데 앞으로 오크 유저들 좀 피곤해졌습니다. 휴먼전이 불마시언이 다시 좀 승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뭔가 좀 변칙적으로 꽈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시어 칩튼으로 이게 또 박준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전략인데 어쨌든 박준 선수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힘든 걸 해내면서 네. 결승전에 올라가는 건 린 박준 선수네요. 이러면 이거, 네. 한한전입니다. 이거 한국 그 프로게이머 협회에서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공인 인정서 파시오 인증서? 공인 린정서. 린증서? 어린정서 해가지고 네. 어린정서로 해가지고 네. 좀 하나 발급해줘야겠는데. 아, 와 진짜 파시오. 이 게임은 인정이에요. 왜냐면 앞선 게임에서는 졌던 이유가 있고 이겼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파시오를 했더라도. 네. 이번 게임은 사실 졌었던 이유에 가깝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윈나도 배제됐고 뭔가 파시오 칩팀 사냥을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뭘 잘했냐면 결국 제가 아까 휴먼이 크게 손해보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휴먼이 건물이 조금 부셔져도 사냥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네. 그러면 그 건물이 부셔진 거 다시 지을 수만 있다면 자원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네. 포탈 썼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냥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아이템과 레벨 이런 측면에서는 휴먼이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문제는 휴먼이 계속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집을 계속 고치다 보니까 뭔가 적금을 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50 유지에서 멈춰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박주선 수가 70으로 덮쳐버렸다는 거죠. 찍어 누른 거죠, 물량으로. 네. 네. 저 보면서도 사실 저는 오크를 잘 못하긴 하는데 네. 보면서도 내가 저거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컨이 되려나?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결국 결승전을 린 선수가 임피 선수를 꼈고 네.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꺾었다는 말이 맞는 네. 것 같아요. 뭔가 네. 불마루 정석적으로 이겼으면 꺾었다는 표현이 맞는데 네. 이건 약간 파쇼로 약간 꺾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인 포커스 선수 대 루시퍼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AWL 시즌2 4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